예, 이 친구가 학교는 지금 어떻게 어느 지금 대안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런 과정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중등 검정고시는 작년에 봤고요. 그리고 고등 검정고시 이번에 해야 되는 단계예요. 아, 이제 시작하시려고? 예. 와. 야, 3년을 앞서가. 그리고 고등 검정고시 이번에 해야 되는 단계예요. 중등 검정고시 할 때, 점수 좀 물어봐도 될까요? 100점. 아, 100점이요? 네. 국영수는 다 100점. 아, 국영수 다 100점? 네. 우와. 천재다. 국영수는 다 100점. 아, 국영수 다 100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제가 테스트지 프린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왼손잡이는 천재라. 그러니까. 어머님이나 우리 건이가 생각하는 어떤 학습의 목표, 진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진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이제 고등검정고시를 지금 이번에 보고 나면 네. 바로 독학사 준비를 할 예정이에요. 아, 독학사. 네, 그래서 전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학교 없이 대학원으로 바로 진학할 수 있도록, 대학교 없이 대학원으로 바로 진학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그냥 하는 김에 빨리빨리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와. 그게 말이 돼? 근데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아이야. 근데 진짜 몰라서 그런데 독학사가 뭐예요? 그 우리가 보통 이제 학사로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학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학점을 따는 과정인 거죠. 대학교를 안 다니고? 네네. 스타 안 풀었어? 응.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우와, 에? 어머. 많이 틀렸네. 아니, 근데 우리 100점 맞은 친구인데. 많이 틀렸어요. 에? 아이고, 의외로 많이 틀렸네. 건이가 문제 푼걸 보면 답만 써 있잖아요. 뭐야? 보면 답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식 쓰는 것보다는 단순 계산에 치중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건이 같은 경우에는 식 쓰는 연습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지? 수고했어. 어떻게 해야 되지? 건이야, 네가 대충하고 머리로 하니까 문제풀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제발 핸드폰, 그 미디어, 노트북 그런 거에 목숨 걸지 마. 그게 네 미래를 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니? 아니. 근데 거기에 왜 목숨을 거니? 듣기 싫어서 아예 귀를 휘비네. 사춘기 느낌이 확 난다. 그러네요. 근데 거기에 왜 목숨을 거니?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근데 하기 싫지만 매일매일 하잖아. 그치? 좀 노력을 좀 해보자, 건이야. 네. 응? 아이가 지금 나이에 고등 검정고시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있나요? 어머니 입장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최대한 좀 빨리 끝내자라는 목표로 들어간 거고, 그리고 그 학교가 지금 15살인 아이들이 고등 검정고시까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다 이제 대학교나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15살이? 어머. 그런 취지로 만든 학교라서, 대단한 학교가요? 네, 그래서 훨씬 남들보다 빠르게 빠르게 이제 예, 할 수도 있고. 그 학교도 또 학비가 네. 어느 정도 들어요? 기숙사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기숙사랑 학비랑 합쳐서 거의 한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아니, 그러면 생활비도 내야 되고, 생활비, 기숙사비. 그러면은 기숙사하면 언제 와요? 그러면 우리 군쪽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있고요. 그때 있고, 한 달에 한 네. 번 정도만 오는구나. 뭐 숙제 뭐야? 어? 숙제. 숙제, 영어 숙제 해. 어떤 건데? 어머, 어머, 세상에. 야, 그래도 숙제를 스스로 응. 알아서 하네. 와. 아, 폰을 쓸수 있으니까.
영신도 안 먹었잖아. 싫어. 먹어. 괜찮아. 먹어. 하나만 먹어봐. 진짜. 하나만 먹어봐. 아. 그래도 또 먹네. 아이고. 다 풀었나 보다. 정말 치름 쳐. 집중력이 좋은가 봐. 세 개 이상 틀리면 나 제대로 안 하는 걸로 할게. 와, 30분 공부했는데? 세 개 이상 틀리면 나 제대로 안 하는 걸로 할게. 내 마음대로 섞어낼 거야. 앞에 것까지 다. 갑자기? 앞에 것까지는 왜? 내 마음이지, 그건. 그건 안 되지. 어? 어? 아, 왜 안 되는데? 그런 거 말하지 않았잖아, 엄마. 그럼 다시 얘기할게. 앞에 것까지 같이 다 섞어서 낼 거야. 아, 너는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얘기할게. 앞에 것까지 같이 다 섞어서 낼 거야. 하수구. Sewer. 스펠링. S-E-W-E-R. 야, 보행자. Pedestrian. 어? 네 마음대로 발음을 막 말하네? 스펠링. P-E-D-E-S-T-I-A-N. 에? 틀렸어. 아이고. 어떡해. 방향. Direction. Direction. D-I-R-E-T-I-O-N. 아이고. 틀렸어. 두 개. 가위. Scissor. 어? Scissor. S-C-I-S-O-R.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 다 앞쪽에서 내셨나 보다, 문제. 그죠? 다섯 개로 늘려줘. 아, 싫어. 아, 왜? 이제 안 틀리면 되잖아. 빨리 적어. 에이. 똑바로 앉아. 서류 철. 어? 응? 아니. 하지 마. 아이고. 다시 해봐. 좀 내려. 줘. 보니까 30분 집중 딱 해서 하긴 했는데. 아이고. 아이고. 우리 어머님은 모든 게 아예 학업 밖에 야.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아이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오로지 어머니한테는 아이의 성공, 네. 아이의 잘됨이 있으시네요. 네. 이제 일상 영상을 좀 보면은요, 뭐 아이가 학습에는 확실히 재능이 좀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뭐 수학 경시대회 나가서 아무나 상을 받나요? 나가보지도 못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분명히 아이의 좋은 장점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몇 년을 앞서서 선행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몇 개월의 예습 이런 게 아닌 몇 년을 선행을 할 때는 그 방향과 목표가 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들보다 빨리 좋은 대학원에 보내겠다. 이거는 그냥 입학을 위한 어떻게 보면 진학을 위한 거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이 아이의 엄마로서 이 아이가 좀 어떤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거를 아이와 그런 부분을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서의 장점도 잘 발견을 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이제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숏컷이라고 하죠. 지름길로 해서 빨리빨리 진학을 해서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대학원이다 하니까 왜 인간이 가장 황금기에 학교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생활 애들하고 얼마나 많은 인터랙션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다 패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엄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학교의 방향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크게 뭐 문제 될 거는 없, 단지 뭐 이렇게 대학교 시절의 그 추억들 하나를 말고도 그 외의 것들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으니까, 네.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아무리 유능해도 돌 정도가 돼야 걸어요. 아무리 운동신경이 발달을 해도 언제나 방향과 발달 단계를 밟아가는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너무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네. 야, 집안도 깔끔하게 어머님이 치우시네. 또 핸드폰이야?
하지 마. 그만해. 놔. 그만해. 놔. 좀 내 거잖아. 네 건데 하루 종일 너 지금 할 거 안 하고 핸드폰 보는 거 아니잖아.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 네 건데 하루 종일 너 지금 할 거 안 하고 핸드폰 보는 거 아니잖아. 어머. 어떡해. 대화 좀 하자, 대화 좀. 아, 얘기해, 그래. 좀, 제발. 엄마 몸에 그 때리지 말라고, 거냐. 아이고. 말도 안 해보고 이러고 있잖아, 엄마가 지금. 어우, 좀 그만 좀 해. 나. 잘했으니까. 좀, 사람 좀 살자. 아니, 엄마. 못하게 하고 있잖아, 엄마 먼저. 아이고. 지금 금쪽이는 핸드폰 달라고 그러는 거죠? 네. 아, 엄마. 내 핸드폰 어디다 뒀더라? 아이고. 아이고. 문 열어, 내 핸드폰 내놔. 미친다. 싫어. 아유. 나와. 내 핸드폰 내놔. 싫어. 내 거부터 내놔. 아유, 저러다 다치는데. 어머. 내 거부터 내놔. 내 거부터 내놓으라고. 싫어. 제대로 해야지 주지. 제대로 했잖아. 아, 하지 마라. 하지 마. 나. 좀. 아, 내놓으라고. 정말. 핸드폰이 뭐 이럴 일이야. 아이고. 내놓으라고. 그럼 평소에는 사이가 좋고 뭐 그러다가 게임만 못하니까 이렇게 돌변하는 거예요? 네. 게임을 한번 시작하면 이제 그거에는 자극이 너무 커서 그런지 이 자제력을 잃어버려요. 아, 끊질 못하는 거구나. 네, 아예. 예, 한번 시작하면. 아. 아, 엄마. 엄마, 유리창 깨질 수도 있는데. 아이고. 내놓으라고! 핸드폰에 집착을 좀 하는군요. 아이고. 엄마가 얼마나 걱정이 되면 네. 저희와 이제 같이 의논을 하시려고 여기 나오셨겠습니까? 아이가 어쨌든 뭐 게임에 몰두하고 난 다음부터는 게임 조절이 안 되고 그 이후로는 어쨌든 엄마한테 폭력을 행사한다. 그냥 들어보면 일단 수위가 낮은 문제라고 보긴 그렇죠. 좀 어렵죠. 그렇죠. 네. 아우. 일단은요. 아이가 학습 능력은 좋은데요. 인간이 발달을 할 때요. 인지 기능 중에 일부가 학습 능력이거든요. 공부하는 능력. 근데 인지 기능 안에는 꼭 학습 능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추론 능력, 뭐 여러 가지 판단 능력, 조절 능력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다른 능력까지도 뛰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조절 능력은 배워줘야 되는 거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니까. 부모님들 중에는 그 과정을 좀 그래도 잘 지도해 주시는 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시행착오 같은 잘못된 방식으로 아이들하고 전쟁을 치르는 집도 상당히 많아요. 이 금쪽이 대뿐만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시면 매번 뺏고 뺏기고 이런 거에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나빠질 것 같고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컨트롤 못해요. 왜냐하면 힘도 더 세지고요. 천 원만 들고 가면 PC방 갈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컨트롤 못해요. 그래서 이유를 좀 찾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하니? 뭐하니? 뭐해? 뭐하니? 뭐해? 파스타! 와이파이 연결해. 어? 와이파이 연결해. 싫어. 왜? 와이파이 꺾어요. 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엄마 끊었잖아. 멋있어. 계속 하루 종일 지금 핸드폰 찾아. 그러네. 이걸로 실랑이를 하네. 아, 이거 끊게? 끊어봐. 끊었네. 끊었어. 됐어? 잘했어. 어? 어? 아, 열심. 연결선 잘라버렸어. 어머. 어머. 화가 안 풀렸나? 아.
연결선을. 어허. 어머. 설마. 어머, 어머, 어머. 아이고야. 어머, 어머, 어머. 아이고야. 어, 되게 위험한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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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랬어. 어머, 어머, 쏜다. 시끄러졌어. 아우. 아우, 세상에. 큰일 날 뻔했네. 우와. 야, 큰일 날 뻔했다. 저걸 겁 없이 저렇게 하면, 어머. 너 지금 뭐 하는데? 야, 너 불러, 이러면! 아, 어떡해. 아, 진짜, 너 이거 좀 불러고 싶어? 엄마가 안 해줘서. 하지 마! 왜 이러니? 여기 왜 목숨을 거니? 엄마가 버린 일이다. 너가 숨겨야지. 하지 마. 그만해. 잠 안 자고 계속 이런 걸로. 진짜. 밤새 졸으나 봐. 어떡하냐. 와, 진짜. 아니, 오박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좀 보통 일이 아니네요. 뭐 요즘에 개인 문제로 집집마다 뭐. 걱정들이 많으시죠. 네. 근데 아이한테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이렇게 게임을 조절을 못하고 많이 하는지? 할 게 없다고. 할 게 없어서. 그리고 나는 왜 외동이고 또 시골 동네 살다가 학군지로 이사를 왔어요. 아이를 위해서. 예. 그래도 그쪽 동네 오면은 학원도 많이 있어서 그렇죠. 조금 더 다양하게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근데 친구도 없는 이런 데다 와가지고 나 혼자 이렇게 외롭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난 더 할 게 없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무조건 잘라서 안 돼 안 돼 이렇게 한 거는 제가 최근이에요. 솔직히 그 전까지는 타협도 하고 그래 게임 먼저 시켜줄게, 게임 이만큼 하면 공부 이만큼 할래, 또 이것도 안 되면 그럼 이것도 해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시도를 해봤어요. 뭘로도 보상을 해줘보고 아예 시켜줘도 봐보고 전부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효과를 못 봤어요. 먹히지 않았구나.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얘는 무조건 그냥 못하게끔 해야 되겠구나. 게임 아예 스타트를. 아예 그냥 잘라버려야 되겠구나.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구나라는 게 그냥 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이 금쪽이와 엄마의 어려움을 어느 날부터 시작된 게임, 그리고 게임 조절이 안 되는 게임 중독, 그다음에 이것을 못하게 하니까 중독자들이 보이는 그러한 아주 과격하고 폭력성,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게임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럼 이 게임 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해야 될까요? 어머님의 표현으로는 일단 그렇게 쉽게 이해는 돼요. 네, 맞아요. 근데 글쎄 그렇게만 이해해서 과연 이 금쪽이가 잘 이해가 될까? 금쪽이 어려움이. 야. 팔 걷어. 넌 옷 베릴 것 같아. 또 어머니다 생선 살까지 발라주시. 다 발라놓은 거니까 이거 먹으면 돼. 알았어. 응? 뭐야 이건? 나 중간에 간식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으라고 준 거. PC방 가라고 준 거 아니야? 어머 좋아해. 난 짓 하지 마. 항상 말은 잘해 그렇지. 어머 이제야 좀 뭐 이런 얘기 나누는 거 같아 처음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분위기 좋다. 엄마 간다. 어머. 어디 나가네. PC방인가요? 설마. 도서관? 도서관 같아. 에이, 공부하지. 어? 이게 낙이구나, 진짜, 우리 금쪽에는. 아이고. 책 빌리고 거기 있지. 책 보고 있는데. 어머. 책 보고 있다고.
계단 쪽에서 통하고 있는데. 아. 계단 쪽에서 통하고 있는데. 야, PC방 가는구나. 아유. 어머, 뭐야? 아, 핸드폰이랑 이거랑 PC랑? 아유. 이야. 아. 아이고, 엄마가 이게 느낌이 있거든. 우리들은 촉이 있거든. 엄마 안 봤지? 아유. 아유, 불안할 텐데. 어머, 어머. 화나셨지? 어떻게 해? 어머나. 아. 아. 아, 어, 무서워. 어. 어머. 널 나와. 어머. 야, 나와. 놔. 어우. 놔. 나와, 일로 나와. 저기요. 저기 저쪽 자리요. 지금 얼마 충전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어. 만 원이요? 제가 다 빼주세요. 안 올 거예요, 이제. 다시는 제 못 오게 해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간식 사 먹으라고 한 거 다 충전했네. 아이고, 이거 또 싸움 나겠네, 이거. 집에 전화기 있으니까 전화기 가지고 전화 하지 마. 아이고. 전화 받아. 부석이나면 빨리 주라고. 싫어. 아이고. 주라고. 하지 마. 야, 좀 내 거잖아. 아 지금 말 안 해. 그만 하고 집에 가. 야 진짜 미쳤냐 이게? 오. 오! 아. 야 진짜 미쳤냐 이게? 어디서 욕을 하고 그래? 너 엄마한테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니? 뭐라고 그랬니? 뭐 ㅂ다? 어머. 너는 진짜 인간되길 틀려먹었네. 그만해라. 어머. 오. 오. 아니. 아이고. 아, 진짜. 어머, 그냥 냅두고 가시는 거야? 아직 애긴데. 아휴, 그러니까요. 찍지 마요. 찍지 마요. 아이고. 잠깐만요. 끊어봅시다. 와. 네. 세상에. 자, 근데 게임을 좋아하기는 해요, 애가. 근데 어머니, 이거를 게임 중독으로 보고, 게임 중독이 돼서 애가 눈에 뵈는 건 게임밖에 없고 결국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게임만 하고 엄마를 때리면서까지 게임을 하려고 하네. 이렇게 보면 더 이상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할 필요가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0%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네. 나는 많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생활과 이 아이의 나이와 이 아이의 마음을 한꺼번에 이해하지 않으면 이 악순환은 더 심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선생님 잠깐 제 그거를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저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공부 조금 하고 틀려도 괜찮아 또 할 수 있어 좀 더 나중에 또 모르면은 또 하면 되지 네. 괜찮아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게임해 라고 네.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학교 생활에서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들켜서 게임을 못하게 하면 선생님 보는 앞에서 자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어쨌든 저는 이 아이가 학교 생활과 공부에 순환 탄력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순환이 되는 이렇게 돌아가는 매일매일 루틴이 돌아가고 거기에게 적응을 해서 그 생활을 해나가는데 뭔가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고 싶어서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한다고 보지 않고요. 거꾸로 그 생활에 뭔가 적응을 하고 그 생활에서 아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게임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제가 이 말을 드리면 언짢을 수도 있고 동의를 안 하실 수 있지만 나는 이 아이가 공부 능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나이보다 몇 년 앞선 공부를 하는 거는 전혀 동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괜히 내가 공부 좀 잘해가지고 수학 경실에 나가지고 내가 이 지경에 이르렀네. 근데 나이는 어리고 엄마한테 저항할 수도 없고 엄마한테 반대할 수도 없고 근데 엄마가 자기 잘 되라고 하는 것 같기는 하고 이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땐 얘가 눈 떠서 잘 때까지 생활이 힘들어요 지금. 근데 그래. 그러니까 엄마한테 악을 쓰고는 있지만 나는 그냥 약간 무력하고 자기가 뭔가 해낼 수 있는 게 없다고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도 어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가 있다가 점점 악순환인 거죠. 오늘 하루 수업 열심히 안 했으면 다음날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더 잔소리 듣는 거고. 그럼 집에 오면 그 일주일 동안 안 했던 것이 주말에 이제 더 쌓여서 집에 와서 또 더 힘들어지는 건데 얘는 갈수록 태산인 거지. 매일매일이. 난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요. 바라보는 관점에 간극을 좁히지 않으면 이 난리 생난리는 재현될 거예요. 아, 점점 나빠질 거라고 봐요. 어머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치킨 시켰는데. 응? 치킨 시켰다고. 이 X가 치킨을 시켰어. 아. 새끼가 시킨 치킨 먹을래? 어머. 아. 그래 고맙다. 이제부터 나보고 엄마랑 부르지 말고 X라고 계속 불러. 아 뭐 아이랑 똑같이 그러세요. 아. 아. 이제부터 나보고 엄마랑 부르지 말고 X라고 계속 불러. 어디가 나가서 나 소개할 때 이 X는 X끼예요 그래 알았지? 아. 와 진짜 헷갈리겠다 애가. 앞으로 제가 주는 돈 들어오니까 받지도 마시고요. 제가 뭔가 해주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주는 거 더러워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어머니도 저런 말 하는 마음 아프잖아. 아이고. 앞으로 저랑 이제부터 말도 섞지 말고 그냥 남남처럼 지냅시다. 나 같은 그 고귀하신 분한테 어머나. 이제부터 아무것도 못하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직성이 풀리시겠어요 어머니? 아니 엄마가 전문인데 어떻게 엄마가? 어? 응? 응? 어 뭐야? 아이고 심통? 아. 아이고 때렸다고요? 어머나 어머나 내일 되면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애가 있으면 제가 집에 안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애를 숙소 아동 쉼터로 보내고 제가 집에 들어가고 만약에 촬영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 만약에 집에 계실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 계시면 저는 설마 사람들이 있는 데서 저는 보려고 할까요? 아니 세상에 재석 씨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하셨는데 어머.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경찰이 오고 쉼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저를 이제 목을 조르고 저를 어머. 때리고 어? 단 둘이 계실 때? 네 저랑 단 둘이 있을 때 어머 너무 충격이 그러니까 크다. 애가 힘이 이제 세지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애한테 못 당해내겠어요. 아 진짜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떡해. 엄마 언니가 좋아해? 그럼 엄만데 아 코리아 얼
얼마나 속상해요. 엄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아니 엄마도 눈물 나지 괜히. 엄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거니 엄마 저번에 얘기했잖아. 너 계속 이렇게 되면 엄마랑 너랑 같이 못 산다고. 괜찮아? 나 계속 네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 아이고. 건희야, 도대체 왜 이래? 아, 또 아이한테. 도대체 왜 이래? 그걸 왜 계속 맨날 나한테 물어보는데. 건희야, 왜 엄마한테 화가 많이 난 거니 지금? 근데 말하는 엄마 맨날 똑같은 말만 계속. 그러면은 이 말 아니면 할 말이 없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 잘했어 건희, 앞으로도 이렇게 해 이럴까? 아니 그거는 그냥 그럴까? 아니 그거는 그냥 아이고 그건 다른 말이잖아. 그러면 어떤 말을 해주길 원하는지. 아 그런 걸 묻지 말라고 나. 그러면 말 안 할게. 그만하자. 그만해. 가자. 가자 집에. 집에 가서 있어. 챙겨가지고 나와. 집에 갈 거니까. 아이. 그만해. 또 가자. 가자 집에. 집에 가서 있어. 아 학교 가는구나. 치킨 안 먹을래? 치킨 시켜줄까? 난 안 먹어. 먹지 마 그럼. 짐 싸. 그리고 내가? 네가 싸고 네 짐인데 네가 싸는 거 아니야? 잘 못 싸. 아이고 나보고 어쩌라고. 엄마가 싸. 내가 왜 싸도 네 짐은. 엄마 맨날 싸줬잖아. 그럼 짐 싸지 말고 학교 가지 마. 아우 그럼 내 방에서 나가. 아우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럼 짐 싸지 말고 학교 가지 마. 그럼 내 방에서 나가. 왜 그러니? 내 방이잖아 여기. 뭔 같이 놀아. 싫어. 가서 짐 싸. 같이 둘이서. 건희야 너 혼자 너 애기 아니잖아. 나 옆에서 도와줘. 그러니까 가자 일어나. 나 옆에서 도와줘. 그러니까 가자 일어나. 잠옷은 한 개면 되겠지? 3주가. 양말은 안 챙기니? 양말 챙길 거야. 옷도 이쁘게 계속 너무 구게 넣어놓을 거야? 아, 아이고 이뻐. 가지가지 한다. 아니 왜 어머니? 가지가지 한다. 엄마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이번 너 전기기가 할 때까지 노트북 게임은 하나도 못하게 할 거야. 게임은 하나도 못하게 할 거야. 말이 다르잖아. 지켜볼 거야. 또 게임. 게임은 하나도 못하게 할 거야. 말이 다르잖아. 지켜볼 거야. 아. 줘. 그럼 진작에 잘하지 그랬어. 어머. 엄마 진짜 잘하지야? 또 시작이다. 네 마음대로 해. 야! 너 어디서 엄마를 때려? 하지 마. 엄마 먼저 날 게임 하라고 그러잖아. 아니 마음대로 말해. 아이고. 하지 말라고 아파. 아우 내일도 헤어져서 3주나 떨어져 있을 텐데. 그 두 사람도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싸우면. 하지 마. 아휴. 하지 마. 나 일하러 갈 거야. 아이고. 나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건드리지 마. 나 뭐하니 지금 나. 나 일하러 나갈 거야. 먼저 집에 있어. 하지 말라고! 엄마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내가 널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렇게가 뭔데? 엄마 날 게임 XX으로 취급하고 이렇게 했잖아. 너 게임 중독자 맞잖아! 아우. 너 게임 중독자 맞잖아! 게임 중독자 맞잖아!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머나. 또 가세요. 나 집에 안 들어올 거야. 왜? 나 집에 안 들어올 거야. 무슨 말이야 이게? 엄마한테 어디 계속 맨날 욕을 해? 엄마가 하는 행동을 봐서. 내가 하는 행동이 뭐 어쨌는데? 자식 위해서 게임 중독자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엄마 잘못된 행동이야? 너랑
너보다 계속 집에 있으면 엄마 이제 집에 안 들어올 거야. 저런 말이 아직 13살한테는 무섭지. 무섭지. 어떡해. 지금... 하지 마. 나와. 난 너랑 있으면서 계속 싸워야 돼? 엄마 싸우면 완전 짓을 하잖아. 이렇게 싸우면 안 만들려고 나간다고. 왜 포기를 해? 고칠 생각을 해야지. 네가 지금 고치려고 하는 애가 엄마한테 쌍욕하고 엄마 때리고 그러니? 포기를 해. 고칠 생각을 해야지. 네가 지금 고치려고 하는 애가 엄마한테 쌍욕하고 엄마 때리고 그러니? 아유, 어떡해. 아니. 경찰 부르기 전에 나와. 경찰 부르는 거 진짜 이번에 학교 못 가. 학교 못 가고 너 소련을 끌려가. 어머. 알겠니? 경찰 불러서 뭐 하게. 너 엄마 아까 때렸잖아. 어머. 하지 마. 나와. 아유, 제가 그 전화를 완전히 꼭지 꼭지 돌았던, 네,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속으로 진짜 애랑 인연을 끊어야 되나? 애 아빠한테 보내야 되나? 이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앉아봐, 그냥. 대화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하라던 바잖아요, 우리 금주에. 네, 그럼요. 아직도 애는 자꾸 엄마 앞에 가려고 그러고. 우리 지금 다니고 있는 너 대안학교가 수학 전문 학교잖아. 처음에 가서 너 한 1년 동안 너무 힘들어했던 것만 알아. 아, 힘든 학교구나. 그때 엄마도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 들었는데. 그런 데가 문제야, 항상. 과제 제출도 안 해요. 잠만 자요. 엄마 어릴 때 집안 형편이 힘들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엄마는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되지 못해가지고 그때부터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내 자식만큼은 정말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되겠다. 엄마 솔직히 지금 대학 못 간 거 가지고 아직까지 할머니 원망해. 그런 일을 겪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서 좀 고쳐나갔으면 좋겠어. 너가 왜 그러는지를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굉장히 많이 궁금하구나. 어머님 당연하죠. 공부 열심히 하면 그래도 그거 할 동안 계속 학업 스트레스 하는 게 쌓이니까 계속 그러니까. 학업 스트레스 하는 게 쌓이니까 나도 계속 공부만 하는 건 힘들어서 너무 힘들단 말이야. 학업적인 스트레스? 솔직히 미안한데 엄마가 봤을 때는 너는 그거 핑계라고 생각밖에 안 들어. 학업적인 스트레스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학업적인 스트레스인데 학업적인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공부 안 하고 게임을 지금 그래, 얘기하지. 어머, 정답을 얘기하네. 네. 오박사님 얘기한 거. 제가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 지금 이 아이가. 어려운 거야. 어려움이네. 어떤 게 스트레스인데? 그냥 공부하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야? 엄마가 좀 많이 과도하게 시켜줬잖아. 뭘? 공부하는 걸. 공부하기 싫으면 학교 그만둬. 아니, 공부하기 싫은 게 아니라 계속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싫은 게 아니라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지. 공부하고 10분 쉬는 시간 있잖아. 그러니까 그 10분 쉬는 시간 동안 내가 게임을 좀 하겠다고. 쉬는 시간에 쉬어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 어머, 전혀 대화가 안 돼. 안 하려고 노력만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까도 뭐 게임 중독이라고. 아이, 걔 진짜. 그까도 뭐 게임 중독이라고. 아이, 걔 진짜.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고치려고 왜 노력을 안 하니?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고치려고 노력하는 자체니? 이게 지금? 오로지 머릿속에는 지금 어떻게 하면 게임을 더 할 수 있지? 아니라고. 진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어이, 엄마 안 들어가는데. 네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그렇잖아 지금. 내가 언제 이렇게 해. 어머니 믿어주세요. 아니라는데. 엄마도 분명히 얘기했잖아. 너 좋은 모습 보여주면 엄마 언제든지. 좋은 모습 보이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했잖아, 나도.
되지. 안 되는 게 어딨니? 내가 계속 게임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허락한 시간에 막 게임을 하겠다는 거잖아. 너 그 전에 잘하지 그랬어. 게임을 하겠다는 거. 너 그 전에 잘하지 그랬어. 어머 어머니 다 얘기하는데 지금. 와. 아니 3년 선행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아니라는데 왜 안 믿어줘. 어머. 또 뭔 소리냐 진짜. 아. 그걸 왜 과거에 꺼내서 만드는데. 말했잖아. 과거만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엄마가 대하는 거라고. 그게 허락된 시간이야. 허락된. 허락된. 어머나. 아. 그럼 지금 공부하는 게 없는데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 그럼 지금 말하고 나면 아까 얘기했던 게 다 과거인데 그럼 과거를 다 꺼내지 말까? 아휴 참. 아이고 불쌍해라. 어머 안쓰러워라. 어머나 뭐 숨 쉴 구멍을 안 주시네. 아 난 너랑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냐. 어? 알았어 그 일주일만 할게. 일주일만 그 엄마 하라는 대로 할게. 어머 또 양보하는 거야? 일주일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노력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노력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가. 엄마 따라겠다고 하는데도 난 너를 진짜 못 믿겠다 이제는. 아니 여기 엄마가 따라겠 못 믿겠다 이제는. 아니 여기 엄마가 따라겠다고 하는데도 왜 못 믿겠다고 하는 건데? 어 진짜. 아 나 일주일만 참는다고 하잖아. 누가 참으래? 한번 그냥 믿어주시지. 또. 누가 참으래? 엄마가 참으라고 한 거니? 너 고통스럽게 하려고 한 거니 엄마가 지금? 어 저희가 아니, 고구마를 먹. 아니 무슨 말이야 이게? 네가 좀 고치려고 노력을 좀 해. 알았어. 어? 알았어. 엄마 말대로 딸릴게. 됐잖아. 금쪽아 안녕? 자기 소개해줄래? 난 이제 중1 된 김건이라고 해. 안녕. 아유 중1이야. 완전 애기야. 아직도. 그러니까 중1이었어. 게임을 안 하면 아니 주변 친구가 별로 없어서 아예 없어서 너무 집에 있으니까 갑갑하고 그래서 힘들어 그거 안 하면. 너무 가족 간의 관계가 좀 힘들다는 거? 많이 싸우니까 그런 것 같아. 아이고. 난 엄마가 시키는 거 할 자신 있는데 엄마 못 믿고 계속 싸움을 더 이어갈 때. 화내다 보면 끝도 없이 싸움이 길어지니까 나라도 참아가지고 이 싸움 끝내고 엄마 말리고 하려고 참는 거야. 불쌍해라. 하나뿐인 가족인 존재. 엄마가 우는 걸 보면 난 속상하고
엄마가 안쓰럽기도 한 느낌이 들어. 엄마가 원하는 시키는 걸 다 해주고 엄마한테 잘하고 학교에서도 잘 지내고 그렇게 하면 엄마한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어? 알았어, 그 일주일만 할게. 일주일만 그 엄마 하라는 대로 할게. 어? 알았어, 엄마 말대로 딸릴게. 됐잖아. 내가 엄마랑 안 싸우게끔 노력하는 게 맞아. 노력하고 엄마가 믿고 나서부터 행복해질 것 같아. 엄마 건강하고 항상 웃게 해주고 싶어. 언니야, 오늘 아침에 엄마가 너 PC방 보내줬잖아. 그 뒤에 또 엄마 핸드폰 가지고 가가지고 계속 보고 있고 엄마가 분명히 들어와서 씻으라고 했는데 엄마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을까? 모르겠어. 너는 그러니까 미디어나 PC에 빠져있으면 엄마 말이 귀에 안 들어오나 봐. 아니야. 그 들어오는데 엄마가 몇 번 얘기했는지 알아? 엄마가 세어봤거든? 여섯 번을 얘기를 했어. 도대체 너는 애는 아니, 애도 아니고 엄마가 몇 번을 얘기를 해야 돼? 너는 어머니 잠시만요. 예, 네, 우리 그거 잠깐 들고요. 예, 네, 5초만 잠깐 호흡할까요? 네. 지금 이제 대화 패턴을 보면은요, 엄마가 약간 공격을 하면 건이는 약간 변명을 하면서 도망을 가는. 정말 오랫동안 얘기를 해도 뭔가 해결된 건 없고 나아진 건 없으면서 감정만 상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좀 인정을 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나로 바꾸시면 되거든요. 네. 엄마는 나의 얘기를 잘 안 듣는 것처럼 느껴지면 무시받는 기분이 들어. 아, 무시받는 기분이 들어. 미안해. 인정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엄마 맞아요. 내가 못 들었어요. 이렇게 한번 엄마 보고 한번 해볼까? 그래 맞아요. 제가 못 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대화 패턴을 조금 바꿔보면서 대화를 하시면은 그래도 예전처럼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거나 이런 일도 없을 거고요. 건이도 엄마가 더 이상 좀 이렇게 공격적인 이야기를 한다던가 좀 비난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건이는 오늘 되게 기분이 좋은가 보다. 옷이 한 번에 이렇게 많이.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애들이랑 뭐 하고 놀아? 애들이랑 축구해. 응, 축구해. 너는 뭐야? 골키퍼야? 공격수야? 수비수야? 그냥 다 해? 그냥 구경꾼이야? 넌 너무 무뚝뚝해.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딴 사람들한테도 다 그러니? 아니. 근데 나한테는 왜 그래?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
더 나아져야지. 어떻게? 잘. 어떻게 잘? 엄청 잘. 엄청 어떻게 잘? 엄청 잘.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엄마는 더 이상 대화를 진행을 할 수가 없는데. 왜?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엄마는 계속 그냥 참으면서 대화를 이어가야 돼? 내가 다르게 얘기할게. 아, 속에서 천불로 그냥 얘기하지 말자. 왜? 아. 엄마만 바뀌려고 노력을 하면 뭐하니? 너는 일도 바뀌려는 생각이 없는데. 나 혼자만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나 혼자 진이 다 빠지고. 아니, 내가 모르는데. 너 필요할 때만 전화 받고 전화하고. 내가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할까? 또 상처 받을 텐데? 상처 받아도 엄마니까 나밖에 없잖아. 나밖에 없잖아. 근데 그래, 엄마니까 뭘 더 해봐야지. 우리 엄마도 그랬나? 비누자에 엄마가 앉아 계셔. 나 하고 싶은 거 왜 하게 못하게 하지도 못하게 하고 무조건 언니니까 와 나 다 내 나보고 희생하래. 진짜 엄마 보면서 결심을 한 게 부모한테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끼게 해주고 싶어. 그런데 엄마 그게 안 돼. 사랑을 못 주고 자꾸 화가 나고 소리 지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건이 너무 잘 키우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엄마 나 진짜 칭찬도 해주고 싶고 너무 불안해. 제가 조금 건너갈까 봐, 조금 잘못될까 봐 하고 불안해서. 그거 잘 모르겠어. 건이야, 엄마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너한테 그래서 너무 미안해. 엄마한테서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거 엄마가 진짜 온몸으로 느끼게 해줄게. 우리 아들 사랑해. 나도 이제 엄마 마음도 이해하고 화내지는 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웃어버려라. 어떡해? 이렇게 웃는 거. 와, 너 게임하는 거 진짜 좋아한다. 혼자서 엄마가 말하지도 않는데 컴퓨터 껐어? 야, 멋지다. 진짜 멋지다. 잠깐만, 나 피가 없어. 나 못 때리죠, 못 때리죠? 못 때리죠? 엄마 왜 이렇게 잘해? 아니, 나는 그냥 막 눌렀는데. 죽었어.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수고했어, 건이야. 아, 건이야, 와, 진짜 맛있겠다. 이제 줄게, 자. 아.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거 또 생기니까 너무 좋다, 그치? 나도 뭐 집에서 계속 밖에 있었는데 엄마랑 같이 밖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너무 좋아. 응, 이거 말고도 엄마가 계속 한번 찾아볼게. 더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엄마. 응? 내가 이랬을 때 엄마한테도 화내서 미안해. 오늘같이 이런 날에 잘 지내보자. 너 귀가하는 날은 잘 풀고 있는지 확인하고 수학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치?